새로 조성된 단독 주택가. 아, 여기 집들이 이렇게 되게 많이 있네요, 그죠? 새로 들어온 동네들인 거 같아요. 막 새로 지어지고 있는데. 여기 담이 다 벽돌로 만들어 놨어요. 네, 여기 네. 집뿐이 아니고 다 여러 집들이 다 벽돌로 만들었네요. 아, 근데 조짐만 영롱벽이 있네요. 아, 저기는 영롱벽에 있네. 중간에 보이게. 영롱 쌓기는요, 벽돌을 엇갈리게 쌓아 틈을 내어주는 건축 공법인데요. 벽돌과 벽돌 사이에 여백이 생겨 조형미가 좋다지요. 밖에서는 잘 안 보이고 내부에서는 이제 밖이 잘 보이겠죠. 그러면 각도가 있으니까. 각도 추가되고. 네. 아, 사생활 보호 효과도 있군요. 잘한다. 벽돌의 색깔도 벽돌을 쌓은 방식도 독특한 이 집. 오늘 두 번째 탐구할 집입니다. 담장에도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했고. 저는 영롱벽은 주로 외부 공간 가벽 나온 부분들이 이제 영롱벽인 것 같아요. 그죠? 벽돌 자체의 특성을 좀 이렇게 저렇게 살려서 매장을 한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이쪽 보니까 확 열리네. 이렇게 짝이 열리죠. 마당에 나무가 참 많은 걸 보니 집주인 꽤 부지런한가 보죠. 집 곳곳에 영롱벽이 눈에 띄는데요. 색색깔의 와인병이 꽂혀 있네요. 소장님들도 신기한 듯 살펴봅니다. 네, 영롱벽에다가 이거 병을 다 드신 병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장식. 이게 장식이 되네요. 네, 장식이 되죠. 네, 우리가 옛날에 왜 좀 많은 집에서 썼던 빨간 벽도 이런 게 아니고 회색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리고 모양도 약간 이렇게 좀 구색 창연하고 뭐가 좀 묻어 있고 막 이런 느낌이 드니까 요즘은 이제 빈티지하다고 되게 좋아하는 그렇죠. 고벽돌이죠. 고벽돌. 이게 고벽돌은요 오래된 건물들을 철거할 때 나오는 점토 벽돌인데요. 이 집은 회색과 청색이 도는 청고벽돌을 사용해 지었다는군요. 하루에 사실은 벽돌 우리 이제 규정이 17단은 이상은 못 쌓게 돼 있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그 이상으로 쌓다 보면 이제 밑에 이게 그 경화가 그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쌓다 보면은 밀리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대체로 뭐 한 1m에서 1.5m 정도 사이에서 끊고 다음 날 또 쌓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죠. 벽돌은 굳어서 단단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건물의 안전을 위해 하루에 17단에서 18단 정도, 대략 1.2m 정도만 사투를 건축법으로 제한을 하고 있답니다. 독특한 색깔의 청고벽돌에 조형미 뛰어난 영롱 쌓기까지. 새로운 방식으로 지어진 이 벽돌집에 살고 있는 분들을 만나볼까요? 이 청고벽돌 집은요, 결혼 10년 만에 마련한 네 가족의 첫 집이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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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벽돌집에서 6년 동안 살고 있는 남궁단입니다. 저는 남궁식 김소라의 딸 10살 남궁결입니다. 저희 집은 특별한 집입니다. 왜요? 저희 집에선 뜰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어요. 단이 열에는 이 집은 뭘로 지어진 집으로 알고 있어요? 이 집은 겉에는 벽돌이고 뼈대 같은 건 전부 다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냥 벽돌 그냥. 그러면 안 되지. 정확하지가 않아. 벽돌이야. 그때 밤은 지푸라기도 안 날아가. 네, 단이 녀석 똑 부러지네요. 벽돌집은 손이 좀 가는 집인데요. 벽돌에 물이 흡수되는 걸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발수제를 발라줘야 한답니다. 벽돌에 이게 점토 벽돌이나 흙벽돌이라 그런가 좀 이끼가 엄청 자주 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이
사이사이 모래 굳어가지고 괜찮아요. 발수제를 그릇에 붓는데요. 아이고, 버리는 게 반이네요. 어머, 야! 여기. 형, 남편분 믿음지 못한 눈치입니다. 일당에서 반은 제해야 돼. 부부는 동갑내기신데요. 초등학교 동창이랍니다. 되게 좀 오래됐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같은 반. 4학년, 5학년 때 이제 짝꿍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5학년 때 같은 반. 그때 네, 이제 좋아했지. 전학 가고 5학년 때. 그때 좋아하고 네. 이제 전학을 간 거지 내가. 그러면 첫사랑이신 건가요? 뭐. 첫사랑이야 나? 그렇죠. 첫사랑이지. 그런가? 엄밀히 따지면 첫사랑이지. 그치, 그치. 초등학교 때 좋아했었으니까. 그치, 그치. 아내분은 첫사랑이 아닌가 보네. 아니에요, 첫사랑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서로. 대단한 인연인데요. 큰 대야에 발수제를 넉넉히 준비하고 도포를 시작합니다. 고벽돌은 점토벽돌이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면 누수나 이끼 문제가 발생을 한답니다. 그래서 외벽은 대략 4, 5년 만에 한 번씩 발수제를 이렇게 꼭 도포하는데요. 빗물이 고이는 바닥은 좀 더 자주 해줘야 한답니다. 발수제를 안 바르면은 이끼 같은 게 엄청 잘 껴요. 그 또 이끼가 생기면 미끄러워요. 그래서 애들 같은 경우에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되게 미끌미끌해가지고 좀 없애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루 정도 건조를 하면은 되고요. 원래 이렇게, 이거 봐, 이렇게 되거든요. 발수제는 물 흡수를 막아 누수를 방지하죠.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발수제가 되면 이제 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은 금방 물이 흡수가 돼가지고 색깔이 어둡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발수제를 도포를 해야 하죠. 그런데도 부부는 벽돌집을 짓고 싶었다네요. 아, 저는 빨간색 벽돌집에서 살았고요. 근데 그 옆 동네 옆집, 뭐 앞에 집, 대각선 집이 다 빨간 벽돌이었고요. 크다 보니까 아, 내가 벽돌집에서 살았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좀 상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벽돌집에서 살다가 한옥으로 이사를 갔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래서 이사를 갔는데 뭐 겨울 같은 때는 이제 창호지 하나랑 이제 외부랑 내부랑 나눠지니까 이렇게 막 잠잘 때 이제 뭐 물 같은 거 먹고 내려놓으면 막 얼고 뭐 좀 이런 경우가 있어서 벽돌집에 이게 그 어떤 단단한 느낌에 대한 그 따뜻할 것 같고 단단할 것 같고 이런 로망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주택을 지면서 벽돌 마감을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죠. 어렸을 때 그런 느낌 때문에. 많은 벽돌 종류 중에 부부는 흙으로 구워 만든 오래된 고벽돌이 좋았죠. 그 중에서도 중후한 느낌이 마음에 들어 회색과 푸른색이 오묘한 이 청고 벽돌로 집을 지었답니다. 흙으로 만든 거잖아요. 이 느낌이 엄청 그 우리한테는 좀 포근하다고 해야 되나? 좀 차갑지 않고, 그렇지. 그리고 좀 오래된 느낌도 나고 이렇게 빈티지. 독특한 빛깔의 청고 벽돌집. 과연 내부는 어떤 모습일지 아주 궁금합니다. 먼저 한 점.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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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하고 결이. 네. 아 선생님 다리가 왜 그러세요? 네 다리 조금 불편함 감수할 수 있습니다. 아, 저기 올라오면서 보면 이 동네에 벽돌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이 집은 특히나 이제 고벽돌 중에서도 이제 청고벽돌이라고. 네. 이게 왠지 고풍스럽고 네. 왠지 좀. 경건한 느낌도 좀 나요. 네, 좀 나이 드신 할머니께서 저한테 오셔서 여기 집 성당 짓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디요? 보니까 저희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거예요. 아, 네, 단정하고 이렇게 되니까. 드디어 청고벽돌집 내부로 들어가 봅니다. 어우, 현관. 화가 좀 나왔죠. 현관에서 바퀴 보일 수가 있네. 아, 그렇네요.
우리 아내가 기대가 되는데. 현관 문을 열고 들어서면 긴 복도가 이어지고 큰 창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생활 공간이 보이질 않네요. 근데 구조가 특이하네요. 바로 들어와서 거실이 없고. 이게 이제 거실이 또 반층, 반층이 아니라 한 두 단 정도 내려가 있어요. 벽돌로 지어진 외부와 달리 내부는 나무로 마감이 돼 있네요. 집 크기에 비해 거실이 별로 넓지는 않은데요. 용도별로 공간을 나눴기 때문이라네요. 되게 아늑하다 여기는. 거실 넓지는 않네요. 그렇죠? 네, 거실이 넓지는 않아요. 오히려 아늑한 느낌이 나는 거실이네요. 네. 겉에는 그냥 이렇게 벽돌로 해가지고 단정한 외관인데 네.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뭐 여기저기가 되게 아기자기하게. 네. 그래서 요즘에 그 있죠. 겉, 속촉이라고. 네. 겉은 약간 딱딱한데 네. 안에는 촉촉, 공간의 느낌이 되게. 외부는 벽돌, 촉촉한? 내부는 나무. 네. 반전이 있는 집이래요. 저기도 웬 구멍이 있어요. 보니까. 저기 네. 높은 천장 위에 어디 방으로 연결되는 창인가요, 저거요? 방은 아니고요. 네. 이제 예. 네. 여기 비밀스러운 공간이긴 한데 이따가 올라가 보시면 예, 네. 네. 아실 것 같아요. 아, 뭐가 조금밖에 안 해요. 정말 저 구멍의 정체는 뭘까요? 궁금함을 안고 올라가 봅니다. 아, 여기 내다보는 공간. 근데 여기 되게 아늑하고 좋아 보이는데. 애들이 보드 게임하고. 놀기 딱 좋다. 아늑하고. 약간 이렇게 높이 차이를 이용해서 생긴 공간인 것 같고요. 예, 1층과 2층 사이에 특이한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1.5층인데요. 두 아이의 놀이방이라죠. 그곳에 거실에서 본 사각형 구멍이 있는데요. 이건 무슨 용도일까요? 뽀금 뽀금. 응? 결이도 뽀금. 정말 재밌는 공간이죠. 아이들 놀이에 딱 좋은 집 같습니다. 1.5층 놀이방을 지나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공간이 되게 입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아기 1층은 되게 평면적인 공간이었는데 네. 2층은 그냥 완전히 이렇게 막 그 볼륨을 이용해 가지고 네. 막 중층도 걸고 이렇게 오두막처럼 이렇게 박공이 여러 개가 있고. 다니와 결이 두 아이의 공간인데요. 높이 차이가 있네요. 아, 그러면 방이 저기 뭐 다니 방, 결이 방. 단, 결. 2층에는 공부하는 공간과 딸 결이의 방이 나누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같은 높이에서 안 하고 더 높게 하셨구나. 아,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까 또 좋네. 단위방은 높은 데에 있네? 좋네. 여기가 이렇게 작고. 단위방은 2.5층. 아들 다니의 방은 2층보다 조금 높게 설계를 했죠. 과연 단위방은 어떤 모습일까요? 2.5층에 있는 단위방은 집 속의 집 같은 독립된 방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또 벙커형 방이 있는 입체적인 구조인데요. 일색이구나. 오! 방이라기보다는 재미있는 놀이터 같습니다. 아, 놀이터를 갈 필요가 없겠다. 네. 저희 등장. 뭐 층간소음 걱정 안 해도 되고. 네. 어디가 더 좋아, 다니는? 밑에. 밑에가 더 좋아? 여기는 엄마 몰래 전화기 하기가 더 싫어. 여자친구한테? 누구한테 전화해, 엄마 몰래? 아니, 엄마 몰래 게임하기. 다니방에 이토록 신경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집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한테는 진짜 최적화된 이런 거 오르락내리락 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분명히 애기한테는 좀 필요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단결이가 그거는 나중에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집을 지었었던 계기가 너희들 때문에. 갑자기 다니 생각나가지고.
네, 지금 많이 축하드립니다. 그럼 행복이지. 아파트를 떠나 집을 짓기로 한 이유, 아들 다니를 위해서였다죠. 결혼 4년 만에 찾아온 귀한 아이였죠. 그래서 더 예쁘고 사랑스러웠고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다니는 자주 아팠습니다. 그러다 병원에서 예상치 못한 진단을 받았고 수술까지 해야 했죠. 다니가 한 생후 28개월이었거든요. 네, 28개월 때 이제 스트레스성 위궤양으로 수술을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다니가 엄마라는 말을 몇 개월에 처음 했지? 50몇 개월 안에? 한 거의 47개월? 거의 다 됐어요. 엄청 이리고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그런 것도 그 이유가 좀 판단이 있었어요. 왜냐면 설상가상 층간소음 문제까지 발생을 했죠. 두꺼운 매트를 깔고 아픈 다니를 조심시키는 것도 참으로 힘든 일이었답니다. 그때가 마침 그 층간소음이 있었던 그 집하고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잔소리는 계속 커져가고 뭐 까치발 들어라, 조용히 해라 이런 소리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그게 딱 그때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다섯 살 다니가 그린 벽돌집 설계도입니다. 아파트를 떠나 아이를 위한 집을 짓기로 했죠. 마당에 있는 벽돌집으로 이사를 오고 집에서 마당에서 마음껏 뛰놀면서 다니는 놀라울 정도로 건강해졌습니다.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어려웠던 게 애를 좀 억제시키는 거였거든요. 이렇게 막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기 마음껏 이렇게 튀어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 다니한테는 아마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좋았었어요. 이사를 하고 나서. 단결이가 나중에 커서도 솔직히 이 집은 저희 둘이 지은 게 아니라 넷이 같이 지었거든요. 같이 설계 도면 그리고 다니야 뭐가 좋겠어? 결이야 뭐가 좋아? 그래서 같이 지은 집이기 때문에 이게 엄마 아빠 집이 아니라 우리 넷이 지은 집이라는 그 되게 큰 의미거든요. 여름이 지나간 마당. 무성하게 자란 나무에 가지치기가 한창입니다. 잘라봐. 여기는 이제 아빠가 잘랐고 여기 마른 거. 여기 긴 거. 예. 여기 뚝 잘라봐. 꾹 힘줘봐. 그냥 잘라. 여기 또? 여기도 한 네 마리 정도. 여기서. 옳지. 오, 잘한다. 네. 마당에 있는 집에서 한 지 6년. 다니도 가지치기를 제법 잘합니다. 근데 다니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응? 잘라. 무조건 싹싹. 좋아하는 배롱나무여서일까요? 아, 너무 조심조심 가지치기를 하네요. 손이 간질간질하네. 원래 내가 했어야 되는 건데, 어? 뭐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하는 게 와이프가 많이 해요. 저는 이제 옆에 있다가 이제 시키는 거 위주로 주로 하고. 믿었지 못한 표정. 결국 아픈 다리를 끌고 나섭니다. 잘라야지. 정말 거침없이 자르네요. 그쵸? 저렇게 돼 가지치기는. 응? 아내가 가지치기를 시작하자 남편은 구경만 합니다. 배롱나무 공작 단풍. 마당에 나무를 심고 돌본 건 모두 아내랍니다. 뭐 마음에 들면 일단 집에다 꼽아야 돼요. 계속 꼽다가 이제 5년 동안 나무를 거의 계속 꼽았죠. 근데 꼽을 자리가 없어요, 이제. 근데 그 노하우가 있어요. 이렇게 꼽을 자리가 없으면 일단 사갖고 오잖아요. 그럼 꼽을 자리가 생겨요. 아침에 해 뜨면 나가서 뭐 밤까지. 저녁 때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집에 있는 느낌이 아니라. 여기 막 완전 시커매져가지고 한 번은 제가 정원 가꿀 때 만보기를
재봤었거든요. 그러니까 19,000보.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19,000보를 걸었어요. 예. 마당에서만 매일 10km 이상 걸었다니 놀랍네요. 9월 달도 제 다리 다쳤는데 많이 좀. 이 집이 저희 집 소유인 거는 이 집이 첫 집이고요. 이사를 이 집이 10번째였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신랑이랑 저랑 원룸에서도 살았고 그냥 거의 아파트에서도 살았는데 이제 그 아파트하고는 느낌이 완전 다르고 오롯이 저희 집 저희만의 공간이잖아요. 와서 벽돌 하나 여기 있는 뭐 돌 하나 이런 게 다 내 거라는 생각 때문에 더 애정이 가는 것 같아요. 단결이네. 벽돌집 1층. 다른 집에는 없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정리가 잘 된 깔끔한 주방을 지나면 그 옆에 또 하나의 공간이 나타납니다. 아, 뭔가 음악을 들으시는 거 아니죠? 그런가 본데? 여기 스피커가 있고 기타가 있고. 바닥에 가족의 이름이 적혀 있네요. 손바닥도 아기들 그때 그 사이즈구나. 되게 의미가 있네요. 밟으면 안 되겠다. 아, 여기 이제 폴딩 도어를. 아, 밖에까지 이렇게 확 확장이 되게 하셨구나. 아. 오, 시원하다. 야, 이렇게 촥 열리니까. 야. 여기까지가 다 방이 확장이 되는 거네. 네. 이렇게. 이 공간의 이름은 가족실인데요. 폴딩 도어를 열면은 내부와 외부 공간이 하나로 연결이 되고 마당까지 넓게 확장이 돼 탁 트인 공간감을 느낄 수 있지요. 다니, 결이, 그리고 엄마, 아빠까지 최애 공간이랍니다.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영화도 보고 또 게임도 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가족 공간이랍니다. 프로그램이 거실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 주방에서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취미실에서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이게 외부에 나오면 또 외부에도 또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뭐 공간 부자? 공간 부자죠, 공간 부자. 이 독특한 빛깔의 청고 벽돌집. 소장님들은 어떤 걸 인상적으로 보셨을까요? 대비가 좋았어요. 사실 외부는 되게 견고하고 딱딱한 느낌이었는데 벽돌이 주는 특히 벽돌이 짙은 회색 벽돌, 그 청고 벽돌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빨간 벽돌이나 밝은색 벽돌에 비해서 더 무거운 느낌을 주는데 반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면 백색하고 나무나 이런 걸로 주로 마감이 많이 돼서 더 부드럽고 촉촉하고 또 모양도 굉장히 자유롭고 공간의 높낮이도 자유롭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 자체가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벽돌집을 지은 것은 아픈 다니를 위한 것이었죠. 엄마 아빠의 바람대로 다니와 결이는 누구보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답니다. 가족의 행복을 단단하게 지켜준 소중한 벽돌집입니다.